흔들리는 리시브입니다. 높은 스파이크 가로막기. 네, 베스티니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공격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살짝 뒷걸음질. 오른쪽에서 데스티니 스트레이트 공격. 네. 이동 공격이었습니다. 높게 뒤로 데스티니의 강타입니다. 네.가 너무 정확하게 올라가네요. 예. 역시 높이뛰기 선수 출신답게. 네. 김선희 백토스 오른쪽 데스티니. 네. 그래도 뭐 점프력이라든지 자신이 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목화 3단 데스티니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언더핸드 토스 안테나에 붙었어요.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보시죠. 직선 쪽을 데스티니가 가로막고 있었군요. 공사 쪽으로 올라가네요. 그리고 백목화의 서브 백토스 소위 강타. 아하. 터치아웃입니다. 앞대길이 순식간에 펼쳐졌습니다. 다시 높게 오프 찬스. 두 번째 찬스는 살렸습니다. 블로킹 바운드 김산희를 지나서 왼쪽으로 뛰었습니다. 아, 네. 스파이크 득점. 아, 그러면서 3세트를 가져왔는데 무명화 선수의 그 활약. 최수빈 조이스 스파이크 가로막기. 네는 오히려 앞쪽에 있는 백목화 선수에게 공격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조이스가 공격을 준비하다 보니까 데스티니도 더 김산희 다시 힘을 모아 때렸습니다. 데스티니 좋습니다. 데스티니의 지혜로운 공격까지. 아, 마지막까지 수비 위치를 보면 중앙 공격. 조이스 거의 제자리 점프가 됐습니다. 가로막기. 김선희 백토스 오른쪽 데스티니. 아, 데스티니 선수입니다. 출산을 한 지 이제 고작 10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성기 시절에 나 김선희 중앙에서 데스티니 후커. 블로커가 자리 잡기 전에 먼저 때렸습니다. 그렇죠. IBK 2세트 첫 번째 공격. 경기를 힘들게 했던 것이. 네.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경기가 지금 어려워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좋은 수비죠. 후위 공격. 아, 맞불을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스티니 선수의 그 점프를 다 이용하게 만들어주는 수비수 있습니다. 언더핸드 토스 데스티니 먼 거리에서 때렸습니다. 아, 데스티니 선수 GS 칼텍스의 유니폼이었거든요. 네. 옛 친정팀을 상대로 지금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에서는 강력 김산희 중앙에서 백어택. 아, 이때도 막을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야말로 고공폭격입니다. 데스티니 후커 정지훈의 점프 중앙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잡아냅니다. 김인진은 5득점, 박정환은 3득점. 데스티니의 서버 득점입니다. 김산희의 백토스 오른쪽. 수비가 됐어요. 다 흔들어냅니다. 사이드라인 벗어나는군요.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영석 선수는 디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위입니다. 무려 한 세트당 뭐 6개가 넘는 디그를 보여줬습니다. 데스티니의 서버 빗맞으면서 서브에이스. 손바닥으로 정확하게 가격이 됐고 흔들리는 중앙에서 깊은 코스입니다. 데스티니도 또 후위를 달라고 욕을 하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앞에 놓고 때릴 때 강력한 공격을 케이지니어 자세 잡고. 아, 스파이크. 아,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데스티니의 동점 포인트. 낮고 빠르게 김산희 오픈 열어줍니다. 네. 데스티니 김산희의 점프스 데스티니 코트 안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렇습니다. 데스티니 선수도 40%가 넘는 공격 성공률. 조성화 뒤로 올립니다. 백시 브로킹 컬입니다. 2점이네요. 김산희 중앙 백어택 데스티니 코치입니다. 예. 데스티니의 중앙 파이프 공격 약간 왼쪽 측면을 봤고요. 네. 그렇죠. 김산희 다시 한번 백어택 데스티니. 데스티니 지금 거의 단독 블로킹이기 때문에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조성화 오른쪽에서 블로킹 걸립니다. 득점이에요. 블로킹 득점.
한 개, 두 번째 세트에서도 또 한 개를 기록하고 있는 데스티니 선수입니다. 예. 사실 지난 1세트에서 따낸 블로킹 개수 IBK 기업은행은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데스티니 선수. 2단 연결, 백어택 데스티니! 아, 들어가요. 그래야 팀의 분위기가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범실이 된다면 그 다음엔 또 수비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네네. 반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 후위 데스티니! 김산이 백시 성공 데스티니! 네. 김산이 직선 들어갑니다. 데스티니! 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직선 쪽 비워줬기 때문에 직선 쪽으로 아주 잘 선택했네요. 예. 디그 성공! 남전 뿌려줍니다. 왼쪽 데스티니! 뒤로 올리면서 데스티니 이번에 직선을 봤습니다. 좋습니다. 언더핸드 토스. 이번에 오른쪽 오픈. 데스티니 코치입니다. 네. 김산이 중앙 백어택 데스티니. 이번에 디그 남지현 2단. 오른쪽 오픈. 데스티니 득점. 이제 동점타 터집니다. 주지 못했던 것들을 마구 쏟아붓고 있습니다. 점 김산이. 데스티니 역시 4점 잡고 때립니다. 데스티니 두 명의 블로커 그 위로 6대 3. 데스티니 백태 맞고 서비스 최선화가 받았습니다. 데스티니 쪽 스파이크 성공. 자, 데스티니 선수는 그래도 꾸준하게 제 기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 패하긴 했지만 데스티니 네. 선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몸이 점점 세 개가 있었습니다. 안쪽. 자, 이번엔 최선화가 받아냈습니다. 데스티니 퀵 오픈 성공합니다. 네. 은행의 삼각편대의 공격이 나오려면 네. 리시브죠. 자, 결국 리시브가 되지 않고는 공격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데스티니 수비가 됐습니다. 백어택 안쪽 데스티니 리시는 데스티니입니다. 자, 데스티니 선수 공은 파워가 있거나 강하진 않습니다. 네. 네. 김산이 뒤쪽으로 데스티니 스파이크 그렇죠. 네. 내리꽂습니다. 자, 일단 데스티니 선수의 오늘 컨디션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데스티니 선수는 뭐 시즌 들어와서 쭉 나쁘지 않고 조금씩 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렵게 올렸습니다. 데스티니. 네, 나이스 토스예요. 좋습니다. 강한 서브가 들어갔고요. 데스티니 대각 공격 네. 안쪽입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퀵 오픈 성공하는 데스티니 후커. 기회가 옵니다. IBK 이소진 백어택 데스티니. 자, 세터가 바뀌고 나서 또 약간은 공격 패턴이 달라진 듯한 IBK. 자, 끝낼 수 있을까요? 데스티니 스파이크 성공. 25대 23. 크게 흔들었습니다. 올라가죠. 데스티니 스파이크 꽂힙니다. 그렇죠. 네. 또 분위기가 살고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자, 데스티니 선수가 스스로 박수를 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니콜 앞에 랠리가 깁니다. 세 번째 또 갑니다. 데스티니 스파이크 그렇죠, 득점. 네. 자, 데스티니 네. 7대 4. 가운데입니다. 쫓아가는 김산이 가운데 다시 한번 데스티니 그렇죠, 득점. 네. 왔을 시에는 약간의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타점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지금 같은 공격을 해줘야겠죠. 네. 첫 번째. 데스티니 준비. 강타. 네, 타점 높네요. 네. 네. 충분히 살릴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워낙 점프력이 좋은 선수이기 네. 때문에 데스티니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12대 9입니다. 올라가죠. 그리고 왼쪽에서 강타. 꽂힙니다. 네. 자, 컨디션을 되찾은 데스티니. 최선화가 올립니다. 붙었어요. 데스티니 강타! 라인 좋아요. 안쪽! 네. 빨리 뒤로 빠졌다가 들어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보냈습니다. 김산이 선택. 가운데입니다. 후이! 좋아요. 라인 네. 안쪽! 본인이 밖으로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의 타점과 탄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스코어 7대 4. 첫 번째 타임아웃 도로공사. 다시 한번 오른쪽 스파이크. 네. 데스티니의 포인트입니다. 최선아 디그 그리고 가운데 백어택.
데스티니가 네. 끝냈습니다. 자, 연속해서 데스티니 선수의 득점이 주는 모습도 가끔 보였었는데 네. 자, 데스티니 선수 타점이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너무 높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스피드 있으면서 끝만 세워준다면 분명히 본인 탄력으로 두 번째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데스티니 네. 자, 데스티니 선수 앞에 황민 지금 김산인 세터가 뭐 최선아 선수도 이용을 하고 김희진 선수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죠. 오픈 스파이커. 아 김혜란에게 네. 강하게 맞았습니다. 데스티니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데스티니 아, 김혜란에게 강한 스파이크가 갔습니다. 다시 한번 김산이 백토스 오른쪽 네, 꽂힙니다. 빨라요. 데스티니 후커 올라갑니다. 데스티니 라인 안쪽입니다. 높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스피드 있고 볼컷이 살아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라 백토스 오른쪽 데스티니 네, 꽂힙니다. 데스티니 선수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각도 좋고요. 네. 9대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다시 한번 김미연 막혔어. 브로킹 득점이죠. 자, 데스티니의 두 번째 타임아웃 도로공사. 저쪽에 하나 엄실했지만 걸렸어. 괜찮아요.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데스티니 터치아웃입니다. 오른쪽 오픈 득점 네. 21대 10. 자, 길게 했었는데 네. 자, 후반부로 갈수록 뭐 방금 공도 본인에게 100% 맞는 공이 아니었는데 자, 이런 것까지 다 득점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끝낼 찬스입니다. 이소진의 선택 가운데 백어택 득점 자, 데스티니가 경기를 끝냈습니다. 25대 12 3대